5만 원? 아니, 얼마 전에 이렇게 거실에 누워가지고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안쓰럽더라고. 그래서 내가 3천 원을 줬어요. 네. 3천 원. 3천 원은 뭐예요? 3천 원은 뭐예요? 나가서 놀으라고 3천 원을 줬더니 완전히 이렇게 째려보면 손가락을 툭툭 치면서 나도 이 정도는 있으니까 갖고 가. 만 원짜리를 달라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무안하든지. 어제는 카톡으로 문자 왔어요. 아빠, 책상에 만 원짜리 하나 올려놔. 그럼 거기 제가 모여갖고 책상에. 3천 원을 무슨 뻥값으로 하니? 야, 3천 원 세 번 모으면 9천 원이잖아. 아니, 근데 솔직히 아빠 시대랑 제 시대랑 돈의 가치가 지금 틀리니까 솔직히 만 원 정도 있어야 뭘 하지. 3천 원은 금방 써버려. 아니, 그러니까 3천 원을 주면은 3천 원을 세 번 모으면 되잖아. 아니, 괜찮아요. 또 뭐 순수함 이러는 게 또 있어요, 연세야? 네, 또 있어요. 네. 제가 요즘에 제 입에서 거짓말이 술술 나와요. 얼마 전에도요, 제가 엄마 몰래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2시간 넘게 놀았거든요. 네네. 딱 집에 돌아보니까 엄마가 막 화를 내시는데 제가 아, 그게 내가 학교 준비물 사러 문방구를 갔는데 문방구 가던 길에 친구가 있어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시간이 좀 길어졌네. 아, 근데 그 문방구에는 학교 준비물도 없더라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이 슬슬 나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좀 실망스럽게 됐어요. 이야. 아니, 그 제가 제일 그 이렇게 자녀 교육에 그 포인트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근데 요즘 너무나 그 태연하게 그 다 들키잖아요. 제가 거짓말을 했구나.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아주 그 집안의 분위기가 은서가 다 좌지우지를 하는데 학교 다녀와서도 다녀왔습니다 하고 그냥 바로 지 방으로 가요. 아~ 은서 학교 갔다 와서 그럼 이렇게 스킨십이라도 하려고 그러면 바로 들어가고. 그 왜 그렇게 신경질을 내냐 너희 좀. 이야. 그럼 혹시 은서 양 뭐 사춘기가 온 거 아닙니까? 네, 조금 온 거 같아요. 왔어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저는 그냥 자유를 원해 진짜. 아, 자유를 원해요. 대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고 싶어요. 엄마랑 아빠랑 계속 못 놀게 하니까 친구들이랑. 저희 그냥 진짜 하루라도 하루라도 죽기 전에 진짜 하루만 진짜 사춘기다. 죽기 전에 사춘기다. 마음 편히 진짜 마음 편히 친구들이랑 막 놀고 그래? 친구들이랑 한번 자보고 싶고. 어디 가서? 한 번도 못 잡았어요. 친구 집에 가가지고. 네, 진짜 한 번도 못 잡았어요. 내일 그 회장님이랑 그 회장님 그 임원 수련회를 가요. 그거 갖고 참으면 되죠. 훈련 받으러. 아, 그거 됐네. 좋죠. 그 집을 나가봐야 돼. 그래야지 그 집이 또 그림. 정말 내일이 정말 기대되네요. 아, 제대로 왔네. 임원 수련회 훈련 받는 거잖아요. 네. 진짜 그냥 집에 그냥 이렇게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바람 쐬고 친구들이랑 술도 하고 진짜 내일은 정말 기대되네요. 감정이 기폭도 심하네. 그죠? 참 좋아. 참 좋아 진짜. 따님은 이제 사춘기가 오고 아버님은 갱년기가 찾아오고. 저희 엄마도 갱년기세요. 엄마도? 형 살았네, 형 살았네. 어떡하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은서야 내일 그 수련회 가니까 집을 떠나서 집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리더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세야.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버리죠. 김홍수 가족에게 여러분 위로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연세 양도 뭐 저기 피곤하면 가셔도 됩니다. 아, 여기 재밌어요. 괜찮아요. 여기 재밌대요. 네, 알겠어요. 좀 놀다 가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 둘, 셋은 누굽니까? 자, 시우군. 아, 예, 보세요. 시우군은 하나, 둘, 셋이 왜 시우군을 슬프게 해요? 왜냐하면 제가 동생들이랑 놀 때 엄마가 정시우 빨리 와. 하나, 둘, 셋. 이러고. 아유, 엄마가 그렇지. 왜 이렇게 시우군을 부를 때 하나, 둘, 셋 하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와서 공부하라고요. 안 오면 엄청 혼나요. 아, 그래요? 무슨 공부를 하는데요? 한글 공부요. 한글 공부? 네. 그 우리 아들이 저를 닮아서 노는데 조금 좀 발달이 됐고 공부 쪽으로는 조금 좀 그래요, 싫어해요. 그래서 요번에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한글을 깨게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치유를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거죠.